2009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5벤이고요. 고객님께서 차량을 처음에 컨택을 하실 때 중요시 생각하신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어요. 그 포인트에 맞는 차량을 찾기 위해서 고객님과 제가 한 번이 아닌 세 번에 만남 끝에 차량 결정하게 되었고요. 그 차량에 대한 결과물은 정말 좋습니다. 뭐 지금 고객님과 많이 돌아다녀서 서로 뭐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, 결론적으로 보면은 고객님이 생각하신 예산대 내에서 가장 만족스러울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. 결과물은 되게 좋습니다.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고객님께서는 지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. 청소 사업체를 운영하시고 계시는데, 사업 특성상 적재함이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고 하시네요. 그런데 화물차, 벤 차량 특성상 사실 적재함 공간이 그렇게 깨끗한 차들은 많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적재함 공간을 깨끗한 차량을 찾기 위해서 저랑 같이 발품을 파셨고요. 그 결과 끝에 보시면 어떠세요? 정말 깨끗하죠? 정말 깨끗합니다, 적재함이. 벤 차량에서 이 정도 깨끗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. 뭐 기스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 차주분께서 정말 깨끗하셨고요. 뒤쪽으로 이제 승차할 수 있는 사람, 그러니까 승차하는 인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적재의 공간도 필요하면서 저희 직원들 태울 수 있어야 된다, 이렇게 말씀하셔서 3벤 대신 5벤 차량 보셨고요. 보시면은 이렇게 가족 시트도 다 들어가 있어요.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하셨고요. 일렬로 들어가면은, 네, 정말 깨끗합니다. 잘 보시면은, 랜스트럭스 차량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. 처음에는 더 낮은 예산대를 보셨다가, 저랑 상담 끝에 예산대를 조금 올리셨어요. 왜냐면 낮은 예산대에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연식이랑 키로수에 대해서 차량이 많지 않았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고객님이 보시고 확실히 예산대를 좀 올리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도 해주셨고요. 그렇게 해서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제가 컨택해 드렸고요. 차량 보시면 깨끗합니다. 조석도 보시면 정말 깨끗하고, 적재함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셨는데 지금 정말 깨끗하고요. 네, 제가 고객님께 간단하게 인터뷰 요청했거든요. 간단하게 인터뷰 한마디 나눠보겠습니다.